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미리 스케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케치로. 이 이미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이미지를 따온 겁니다. 따온 것을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이미지 사, 있다. 네, 이 이미지 사를, 그러니까 아까 시작하려는 부분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것을 그냥 스틸로만 잡은 거예요. 스틸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그냥 앞부분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화면을 이렇게 키우고요. 여기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녀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선 러프하게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이쁘게 나옵니다. 좀 확대를 좀 하셔야 이쁘게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제가 몇 가지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브러쉬에 보면은, 아, 여기는 없네요, 지금. 실제 브러쉬는 이 브러쉬가 아니라 다른 브러쉬인데, 우선 이 정도로 하죠.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이펜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스트로크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은 펜슬로 할 거냐, 브러쉬로 할 거냐라고 딱 나옵니다. 난 브러쉬로 한다. 오케이 누르면은 펜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시 스트로크 패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브러쉬가 이 브러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괜찮은 녀석으로, 아니 요 녀석으로 해야죠. 아니면은 요 녀석? 네, 요 녀석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다시 펜 툴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패스, 브러쉬. 그러면은 좀더 나았네요. 괜찮네요. 좀 더. 그리고 패스에 가셔서 얘 패스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레이어에서도 네. 그리고 위치를 잘, 예, 맞네요. 네. 제가 그 펜슬 모양의 브러쉬 툴이 있어요. 진짜 펜 가는 것처럼 이쁘게 잘 가는 툴이, 그,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지파일에다가 오늘 내일 정도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사용하실 때도 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얼굴 부분도 이제 좀 만져줘야겠죠? 그럼 다시 또 들어가서. 확대를 하죠. 이거 할 때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몇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다시 브러쉬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걸로 해보죠. 브러쉬를 이걸로 그냥 할게요. 기본적인 걸로 얘를 한3 정도 놓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꼭 레이어를 하나씩 꼭 만들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트로크 브러쉬 쭉 나오죠. 예, 나옵니다. 패스도 패스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어를 만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스트로크 펜 하고 여기에서 눌러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짠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두께감이 좀 줄여야겠네요, 얘를. 아, 근데 어떻게 줄일까? 느낌이 좀 다른데. 예. 얘네들을 좀 두껍게 만들죠, 오히려. 스트로크를 해가지고 한1 정도만 더. 그리고 이 녀석도 스트로크.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똑같은 브러쉬를 다 쓰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지금 브러쉬가 좀 브러쉬를 선택하다 보니까 좀 이런 미스가 좀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드리는 펜슬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릴 테니까 꼭 그거를, 브러쉬는 어떻게 로드 하시는 줄 아시죠? 예. 브러쉬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얘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로드 브러쉬 해가지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것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세이브 에즈 바탕에 플라이 이미지 하죠. 그다음에 컨트롤 I 바탕화면에 플라이 이미지 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컴프로 OK 눌러주시고요. 플라이 이미지 딱 갔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한 번의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펜으로 다시 한번 따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플라이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플라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컴프를. 그 다음에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러프하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하실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스트로크를 가져옵니다. 지너레이트에 있는 스트로크를 여기다가 뚜껑 입힙니다. 그러면은 브러쉬 사이즈를 좀 높이고요. 브러쉬 하드니스를 100으로 놔주시고요. 얘를 조금 더 높여주죠. 그리고 올 마스크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마스크 1만 됩니다. 1, 2만. 그러면 1만 돼가지고 검정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올 마스크를 꼭 해주시고요. 예,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예, 좋습니다. 좀 작게 하죠. 약간.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죠.
그럼 얘가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얻은 데는 좀안 보이고, 얻은 데는 좀 보이고.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에서 조정을 해주냐? 얘한테 브러쉬 사이즈로 조금씩 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좀 디테일하게 이쁘게 만들으셔야 정말 얘네들이 이쁘게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간단하게만 하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마스크 레이어를 보이지 않게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끄겠습니다. 우선 일이 다 진행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 엔드를 여기다 이 정도 누르고요. 한 15프레임? 예. 5초 정도 갔죠? 예, 제가 5초 정도 갔습니다. 아마 5초 정도 갔는데. 일자를 누르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고, 여기 앞에는 0. 그리고 F9번. 이지인. 이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야겠네요. 예, 됐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크게 해보죠. 그러면은 플레이를 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효과를 들어간 녀석을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나를 하고요. 얘는 눈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도구를 바꾸고 3D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무브 영상을 딱 갖다 놓죠. 그럼 이런 책상이 이렇게 이런 스케치북이 있거든요. 이 녀석을 스케일을 좀더 확대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갖고 놓고요. 그다음에 타임으로 가서 프리즈 플레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얘가 프리즈 플레임이 없으면은 얘는 영상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지금처럼. 스케일도 줄여볼게요. 약간씩 좀 떨어요. 이렇게 떨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즈 프레임으로 이렇게 놔두면은 그 프레임에서 정지가 됩니다. 그냥 얘는 움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 정도에 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색깔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검정색이 강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블렌딩 모드에서 소프트 라이트 스크린 오버레이로 해야 하나? 이번에는 예 스크린 예 오버레이 소프트 하드라이트 정도 안 되겠다. 소프트 라이트 정도가 딱 맞네요. 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까도 말 계속 강조를 하지만 브러쉬를 제가 드리는 걸로 하면은 이렇게 좀 너무 옅게 색깔이 안 빠지고요. 잘 빠집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브러쉬를 모르고 놓고 왔는데. 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New 카메라 놓고요. 커스텀 50mm를 놓고요. 여기 있죠. 그럼 얘를 포지션을 놓고서 줌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엄청난 줌을 시킵니다. 시작하는 점이 이쪽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서 엄청난 줌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 또 카메라를 new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 정도쯤에 그러면은 딴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한테도 포지션을 줍니다. 이번에는 대략 일자를 보겠습니다. 예. 대략 한이 정도 정도쯤 가서 이번에는 어디가 생길까 한번 보죠. 이렇게 놓으면은 한이 정도, 이 정도가 생길 겁니다. 이 포지션에는 한이 정도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줌을 좀더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무 좀 이런 게 너무 황황하게 보이니까 이 정도로 또좀 이렇게 좀이 정도, 예, 이 정도로 놓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정도 갔을 때또 카메라를 하나 더 놓죠. 뉴 카메라 놓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냥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 여기 앞에 부분을 좀 줌을 할게요. 이 정도쯤에서. 포지션으로 줌을 막 합니다.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얼굴이 싹 그려지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한번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아, 이 녀석을 빼고요. 이렇게 가는 모습을 그린 다음에 전체 풀 스크린으로 나오는 게 있죠. 풀 스크린으로. 이 녀석하고, 이 녀석과 이 녀석만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붙여넣죠. 잠시만요. 컴포지션이 안 맞네요. 네, 컴프를 그냥 이 녀석 스케치 플라이 툴을 드래그 해서, 아, 드래그 하면 돼. 드래그해서 하나를 똑같은 걸 만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죠. 이런 모습이 나오게. 근데 얘가 U자를 눌러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질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한이 정도 속도로. 예.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좀 뒤로 빼고요. 예, 플라이 2도 같이 가보고요. 이 정도쯤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걸다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천천히 지나가게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컴프 위에서는 이렇게 지나간 것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요. 컴프 1에서 이걸 다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만듭니다. 어떤 걸 만드냐? 지금 여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스케치된 것들을 다시 갖고 와서, 얘를 듀플리케이션을 하죠. 컴프 4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싹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있죠? 얘를 딱 갖고 오겠습니다. 딱 맞죠, 지금? 바로 맞죠?
이 녀석 눈 가리고 이렇게 거의 색깔이 맞죠. 여기에서 이렇게 맞은 녀석에서 이제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브러쉬들 아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소스를 다 여기에서 요 녀석들 이렇게 놓고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레이어에서 프리컴포즈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01이라고 놓죠. 예, 0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로테이션을 한번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좀 이렇게 작게 좀 해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또 살짝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니어 와이프라고 있습니다. 리니어 와이프를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리니어 와이프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키를 줍니다. 그리고 한 10프레임 정도 갈때 0으로 놓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트를 알파 매트로 했네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딱 보면은 얘는 이미지로 볼게요.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여기를 바로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또 다양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이 인트로만 만드시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건 어차피 영상 편집입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겁니다. 그냥 손이 많이 갈 뿐이지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디자인하기 나름이고요. 예,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고 또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